시간대는 처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라씨입니다. 오늘은 르코쿠 라이딩 나가려고 7시 반까지 반지에스를 가야 돼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자전거 끌고 나왔어요. 오. 바운더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라한다고 대빵 큰 라이트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솔라씨입니다. 지금 퇴근하고 바로 튀어와서 지금 딱 시간에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오늘 여기 CDV 라이딩이라고 페이스북 채널에서 저도 신청해가지고 오늘 좀 왔습니다. 저도 오늘 새로운 분들이랑 처음 라이딩 하는 거라서 자전거를 보니까 미니벨로 분들도 오시고 그냥 일반 자전거 분들도 오시고 로드사이클도 오고 되게 다양하게 많은 라이더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인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상품도 줍니다. 개꿀 라이딩입니다. 선착순 30명만 받는 것 같아요. 일단 매주 공지가 띄워주니까 오늘 라이딩 화이팅! 아, 귀여워. 줄 서서 신청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간식. 아, 감사합니다. 간식. 이건 뭐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미델이 많은 것 같다. 미니벨로 왜 이렇게 많지? 헬멧도 빌려주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이제, 네, 아. 안 쓰고 있는 분. 이건 안전 키트예요. 그래서 와. 혹시 낙차하거나 간단한 철가 상났을 때 네. 저희 이거는 이제 펌프 키트랑 뭐 튜브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럼 오늘 와. 초보만 하면 한 바퀴 하는 거죠? 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제 8시가 되어서 어두워졌어요. 이거의 정체를 초급 코스로 가게 될 거예요. 이 초급으로 해서 그룹 나눠서 라이딩 할 거고요. 저희 라이딩 인스트럭터거든요. 이거를 뭐 브레이크 케이블에도 가시는 분 계신데 그 안장 레일 관련이 거의 사이즈가 맞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펜을 받으시려고 나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이거 캐리백 매번 이제 설명 드리는데 뭐 프론트 이제 접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드 타시는 분들은 힐셋 안 쓰시는 힐셋 있으면은 넣어서 보관하실 수 있고요. 앞에 안에 보면은 그 저희 오늘 인솔해 주실 네 분 계신데요. 타게 된 노용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풀고 출발하셨습니다. 풀고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 준비합니다. 출발합니다.
미벨이 많네요. 아까 저기 성산대교 쪽에서 가지 않았어요? 네. 그쪽에서 오셨죠? 네, 파주에서 왔어요. 파주요? 어, 저 그쪽 지나가는 거 봤어요. 지나가는 거 보고 오신 거예요? 와. 아, 대신대로 출발하시죠.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다 따이는 것보다 나중에 그냥 따이겹니다. 멘탈 나갈 거다. 살방살방 가야겠어요. 사람이 엄청 많네. 바로 눈치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따이겹다.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가입시다. 정지해야겠다. 저는 저 이때까지 20km 다시 쳐야겠다. 아, 아직 아닌가 봐. 4분? 아, 4분? 4분이요? 여기 뭐 거의 30분. 대박. 자, 저희 조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내려갑니다.
열심히. 아, 나 PR 찍으려고 되게 열심히 탔는데 20초 모자랐어요. 아직 부족하네요. 아, 아까 갈 때도 이리로 가세요? 네네네. 아, 끌어주실 거예요? 아, 저야 겁나 빠를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끌어주세요. 아, 네, 뭐. 네. 싶다. 신선우님. 오! 와! 부럽다. 한님. 오! 아, 목 때문에 진짜 예쁘지 않아요? 오, 예뻐 그리고 디자인도. 오! 오! 다 저기서. 다 저기. 부럽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펜 모으는 거죠? 됩니다. 오, 어필!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있는데.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집에 가야겠어요. 지금은 10시고 라이딩이 종료돼서 집에 갑니다. 재밌었어요. 아주 남산 PR을 노렸지만 PR을 깨진 못했습니다. 이제 다 탔습니다. 아까 한번 멈춰가지고 종료. 네, 오늘 한 40km 정도 탄 것 같아요. 라이딩이 끝났습니다. 집에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꼭 라이딩을 한대요. 계속 라이딩을 하신대요. 참여하실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안녕, 굿밤. 다음 라이딩에서 만나요.